이른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8월 30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SEC에 신청을 했지만 SEC는 이걸 거부했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SEC의 결정에 빡쳐서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다시 심사하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판단 결론 자체도 흥미롭지만 사실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SEC 비판적이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표현 자체도 상당히 섹시했습니다. 2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보면 SEC의 반려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SEC가 신청서 반려 당시 GBTC 상품과 비트코인 선물 ETF 사이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글로벌 망신을 당한 SEC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 말해서 항소 결정을 할지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고분고분하게 따를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SEC는 어찌된 이유인지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이번에 8월 30일 판결을 확정하는 최종 판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엄청나게 섹시한 반려 이유를 찾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 굳이 이걸 또다시 반려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서가 짙게 깔리게 됐고, 당연히 이건 비트코인 반등에 의미 있는 재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 덕분에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견인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주인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이번에 블랙록이 무려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 DTCC를 통해서 증권 식별 코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DTCC에 등록된 최초이자 또 유일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이 증권 식별 코드를 획득하면서 초기 자본 조달 등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ETF 승인이 확실시 됐거나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일주일쯤 뒤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가 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거라는 내용이었다. 내년 1월 10일이 SEC의 마감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내년 1월 10일, 뭐 이런 타임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메타는 블랙록이 사실상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반 뷰렌 캐피털의 파트너 스캇 존슨이 밝힌 내용인데, 블랙록이 제출한 현물 ETF 수정안에는 증권 식별 코드 획득 소식과 함께 10월에 ETF 초기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획은 내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발추나스는 이 자금은 초기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물론 초기 자본이 ETF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은 아니다. 나는 이것만 놓고서 블랙록이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블랙록이 초기 자본 조달에 나선다라는 걸 공개했다라는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 알프레드가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와 나눈 내용이라면서 공유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래리 핑크와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말미에 나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물었는데 이 양반의 대답은 인간의 자유가 갖는 가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의 형태로 나왔다. 이건 강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가치, 이걸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와 맞물려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마음 진짜 독하게 먹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멘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분위기 전반은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러틸리티 쉐어스의 CIO 스튜어트 발트는 SEC가 상당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할 때도 SEC는 신청서를 한 번에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앞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역시 비슷하게 예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가 DTCC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것 자체가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둘 티커가 등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보다, 문제는 시간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역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책임자 지오 비시오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 기관, 헤지펀드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 관심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TF에 대해서 꽤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탭 캐피털의 투자 책임자 마이클 실버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된 내년 4월까지 ETF 관련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조 달러를 보유한 자산 운용사들이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서 현재 상승장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첫 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폭을 74%로 추산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애널리스트 찰스 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출시 첫 해에 14조 달러, 2년 차에 누적 26조 달러, 3년 차에 누적 39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이 됐다. 금 ETF 출시 당시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첫달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은 6.2%, 이후에 점차 감소되면서 그해 마지막 달에는 3.2%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30일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현물 ETF 출시 첫 해 비트코인 가격이 74% 정도 움직일 것으로 분석이 됐다. 다만 현물 ETF 상장에 따른 2차 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제 효과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듯 했던 국채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10년물 금리는 11.9BP가 급등하면서 4.959%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이미 5%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9%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택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좀 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한다의 수석 전략가 에드워드 모야는 실적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다. 1982년 이후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건 증시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증시 급락 상황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나스닥의 상황인데 2.4%대 급락을 하루 만에 보이면서 9개월 최대 낙폭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 조정 국면, 20% 이상 하락을 하면 약세장 진입,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AI 열풍을 등에 업고 꽤나 의미 있는 상승세를 선보였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과장된 열풍이었다라는 것, 거품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방 압력을 더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동조화 성향을 보이면서 특히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때가 많았었는데 올해 9월 1일 이후 상황만 놓고 보면 아주 극명한 이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4%나 반등한 반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8.6%를 기록하면서 거의 완벽한 탈동조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4,000달러 중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과연 추가적인 랠리를 잇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100% 수준의 급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급등의 배경을 놓고 코인데스크는 단순히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부 지출 증가와 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찰스 에드워드는
법정 화폐가 평가 절하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전쟁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괜찮은 안전 자산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못지않게 큰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이고 이건 완전히 다른 정치적 사고방식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서 아예 대놓고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금도 좋아한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위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3만 4천 달러 주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3만 2,500 달러와 3만 6천 달러 사이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 3만 9천 달러와 4만 달러 구간까지 랠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3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바이더 딥이 오면 이때 매수를 하고 4만 달러로 가는 길에 올라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더라도 4만 달러 부근까지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에 3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하면 그때 매수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인버티드 차트에서 거대한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됐다라면서 넥라인에서 측정한 패턴의 기술적인 목표는 대략 7만 달러 부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단 저항 돌파 상황을 역차트를 통해서 재치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 결국 승인이 되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규제기관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직원들의 일이다. 직원들이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전까지 모든 걸 미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직전에도 이와 관련한 것은 직원들의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었는데 어쩌면 이번에도 부지불식간에 승인이 되는 건 아닌지 이번에 사실상 이렇게 승인 신호를 준 게 아닌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밝힌 내용인데 같은 행사장에서 게리 겐슬러가 이런 내용도 함께 멘트를 쳤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서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무려 4.9%로 나와준 건데 이건 2분기에 2.1%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라간 숫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예상치 4.7%보다도 웃도는 그런 숫자입니다. 2021년 4분기에 7%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세입니다.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소비였습니다. 개인 소비 증가율이 4%로 2분기에 0.8%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69%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고금리에 따른 차입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시장의 지속적 강세가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탄탄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해주면서 미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주간 실업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 명이 늘어난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20만 7천 명보다 많았지만 이 정도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하는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소비도 탄탄하고 그렇게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장기화를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FHN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강한 성장세가 반드시 추가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긴축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확인됐다라고 연준이 즉각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고강도 긴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5.5%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고금리 장기화의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미국의 탄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진짜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4분기를 단언하긴 아직 이르지만 투자자들은 모멘텀이 감속되는 것을 예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우완다의 에드워드 모야는 월가가 빅테크 실적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아마존과 애플도 미국의 경제 전망 악화를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연하게 장밋빛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들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책임자 루카스 아우툼으로는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MVRV가 100% 이상을 회복하면 강세장 초기 시그널인데 현재 이게 165%를 가리키고 있다. 이전 강세장에서 300% 이상을 찍었던 것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트릭스포트 역시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의 다섯 번째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세장은 제도권의 대량 채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 말에 12만 5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번의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평균 310%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최적의 비트코인 매수 시점은 반감기 14개월에서 16개월 전이었는데 이번 강세장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이 매수 적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얼추 이게 맞았다라는 점이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장을 견인한 것은 기관 투자자였다라면서 이건 과거와 다른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CME 비트코인 선물의 지난주 포지션 거래 대행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FTX 파산 직전인 작년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선보였다. 특히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이건 기관들의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상승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첫 해 50억 달러, 5년 뒤 누적 500억 달러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 시장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데 미국 ETF 시장의 규모는 7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1%는 700억 달러,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2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억 달러가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펜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물 ETF와 반감기 이슈로 인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원자재와 암호화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나름 전폭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 안에 재축적에 대한 돌파를 이뤄낼 것이고, 그렇게 반감기 전에 4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랠리, 이후에 조정과 통합을 거치다가 2024년 말쯤 새로운 신고가 달성, 그리고 2025년 호물선형 랠리 진행, 뭐 이렇게 아주 전폭적이면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단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새로운 신고가는 8만 달러 부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린 알데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는 모르지만 2년 이상은 확실히 상승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년 동안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기존 금융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추세는 10년 동안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과 GBTC를 통해 소액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증권 자산보다는 현물을 보유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